버섯! 무슨 버섯이지? 어? 중신! 아니야! 버섯이네? 버섯! 표고버섯! 자, 중신! 송이버섯! 내동원 이치야! 팽이버섯! 상황버섯? 버섯 정답으로 할게요. 뭔데, 뭔데,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아니, 맞췄는데도 밋밋하게 그냥 진짜로 김민재에서 와! 그냥 맞췄는데도 지금 와도 뭐라고 리액션도 못하고 지금 찝찝하게 얘기해. 지금 몰랐어. 흥미가 생생내면서 흥미가 와 참. 근데 이제 이게 홍우가 반삭한거 완삭한거. 야 이걸 야 이거는 야 이 미나리에 들어가니까 야 미나리 정확하다 하더라. 미나리 향이 기가 막히게 되더라. 야, 맛있겠다. 이거 오빠 흑돼지예요, 흑돼지. 지리산 산책이. 야, 이거 두 개나 넣어. 뭐야, 이거 하는 거잖아. 사업이에요, 사업. 사업이 그래서 이렇게 김치. 이렇게 사업, 김치랑 이렇게. 난 여기다 보통 초장을 좀 넣긴 하는데. 난 안 넣어. 아, 저걸 넣는다고? 이거 한 번 더 할까? 아니, 이거 무슨 더블버거도 아니고. 저게 몇 합이야, 도대체? 8합이야. 숫자가 무슨 합이야? 구합. 와, 더블로 먹어봐. 야, 와, 구합. 안 떨어져. 야, 구합도 아니야, 이거는. 얘 느낌 힘든데? 한번 이렇게 눌러야 되지 않아요? 너 그냥 떨어뜨리면. 와. 수박, 수박, 수박. 얼굴이 식사를. 얼굴이 식사를. 홍어만 된다고 그랬어. 그걸로 뭘 가려? 가려지지도 않아. 앞니 가려지게 돼, 앞니. 어, 앞에 다푼 문 좀 떼줘라, 쟤. 뭐해? 아, 이게 다푼이 왜 이렇게. 물로 붙었어요. 이거 더 먹어봐, 지금. 형, 오늘 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니, 되게 오래돼 보여요. 이게 오빠 코 찡긋찡긋 안 그래요? 아 그런 거 찡했어. 내가 저 아까 냄새 맡을 때는 와 그 저 특수한 맛이 났잖아. 아모니아 그 그래. 그런 아, 그 냄새가. 아. 근데 거기다가 저 참기름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미나리 향하고 그 고소함이 싹 다 덧붙이니까 이거는 뭐 사실 홍어는 못 드시는 홍어 그 향이 부담스러운 분들도 전혀 부담이 안 되겠어요. 다 중화시켜주는구나. 신기하네. 다음 뭔가요 음식? 어 맛있다. 자 간장 꽃게 찜이에요. 어? 아, 찜! 아. 꽃게는 내가 먹어야지. 문제 드릴게요. 우리나라에서는 목 관리를 위해 날달걀을 먹는 민간 요법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는 이것을 한 컵씩 마셔 목 상태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지원! 한 컵씩. 10초! 떨어졌어요. 유희! 소금물! 한 컵씩 먹어서 죽었겠다. 따라가셨는데. 소금물. 지원. 올리브. 유. 유야? 올리브. 유. 유? 올리브야 유야. 유? 올리브 유가 같은 거 아니에요? 아니 다른 올리브. 목에 좋다니까 먹은 거죠. 어? 다른 문제 나요. 다른 문제. 다른 문제. 정답이야? 뭐야? 우와. 진짜 올리브 먹었어? 올리브유를? 유야 올리브야? 유, 올리브. 근데 왜 유인데? 구경을 안 하네? 밥을 여기다 부어가지고 딴 거 오지 말고 반반 넣어서 맛있어. 진짜 어허! 어허! 국물을 I love you. 자, 국물을 자, 국물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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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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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맞췄다고 흥분하면 안 돼요. 흥분감이 들거든. 아 웃겨. 오빠 우리가 안 봤을 거라고 생각하죠? 소리가 들렸어. 소리가. 대신 다시 맞출 기회도 줄게. 그렇소. 아니야. 맞추면 안 되지. 맞춰. 아, 한 번만.
지원이잖아. 오빠 거기서 맞춰요, 거기서. 이게 많이 먹어본 놈들이 노하우가 있다고. 아, 나 당황해서 죄송하네, 이게. 양념! 소리가 엄청 크게 났어요. 쇼! 와, 와, 와.